섭씨 30도가 넘었던 지난 10일 경기도의 한 도로변 컨테이너 안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수십 마리의 개들이 소란하게 짖는 가운데 계세요? 굳게 잠긴 컨테이너 그 안에 누군가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 컨테이너 안에서 술에 치고 있는 여자 괜찮으세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여자는 왜 이런 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일까? 한 장애인 인권단체를 통해 온 제보. 여성 장애인이 컨테이너 안에 방치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컨테이너 안이 굉장히 비위생적이었고 또 그 병든 강아지랑 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악취라던가 이런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지역 내에서 여러 번 전문가들이 방문을 하고 이 장애인은 지금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주거환경. 이미 지역 내에서 여러 번 개선을 시도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했는데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주택 하나 없는 도로 옆 공터.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컨테이너도 심상치 않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마당에 묶여있는 수십 마리의 개들. 낯선 이의 방문에 소란하게 짖고 있긴 했지만 개들조차 몹시 지쳐있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 다급하게 들리는 여자의 비명소리. 계세요? 하지만 잠을 새로 굳게 잠겨있는 문.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안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그 안에 누군가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움직임조차 부자연스러운 그녀는 바로 제보 속 사진의 소정씨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처럼 대답이 없는 소정씨.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집에 누구 안 계세요? 어눌한 말투로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말이 없는 소정씨. 그 사이에도 뜨거운 열기를 쉴 새 없이 내뿜는 컨테이너. 여기저기 거미줄이며 심하게 얼룩진 침대. 썩어 형체를 알 수 없는 바닥과 비위생적인 환경. 컨테이너 내부의 상황도 심각해 보였다. 게다가 피부병을 앓고 있는 듯 털이 잔뜩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두 마리의 개들이 침대 위를 뒹굴고 있었다. 개들이 몸을 긁을 때마다 그 옆에 누워만 있는 소정씨도 몸이 많이 가려운 듯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몸을 긁고 있었는데 가려움증이 심한 듯 다리엔 피부가 벗겨진 상처가 가득했다.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요? 뭐 문이 잠겨 있어요? 누가 잠궜는데요? 분명 모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컨테이너.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동조차 불편한 장애인을 홀로 둔 채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컨테이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
혹시 이웃들은 소정 씨 모녀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때 무슨 찡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한번 봤어요. 안 나와 잘. 재활 그냥 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처박혀서 나서 되느냐고 이제 몇 번은 제가 얘기를 했거든. 애는 보지도 않거니와 그랬더니 뭐 그렇게도 안 해. 그렇게 할 자기가 못 된다 소리만 하고 그러더라고. 어머니 때문에 치료는커녕 외출도 못한다는 소정 씨. 소정 씨의 어머니를 만나봐야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K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따라하고 있잖아.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이야기 좀 나누는 거. 다행히 큰 거부감 없이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는데. 너야 가든에서 들어와서 소리를 그대로 길렀어. 소정이가 지금 43, 엄마가 62. 언니가 60. 근데 내가 낫다를 가만히 아니고. 날 닮았대 다. 길리면 닮는데. 그녀는 소정 씨의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였다. 낳은 딸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친딸처럼 소정 씨를 보살펴왔다는 어머니. 아저씨 카이스트에게서 돌아가시오. 카이스트에서? 뭐 하셨는데? 우리 아빠 유명하신 분이야. 너무 아까우신 분 돌아가셨어. 방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아빠 사진 진짜 나고 약혼인 사진 찍어. 아, 있어요? 응. 언니가 생각할 때 여기서 관리를 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럼 많이 좋아졌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응. 옛날에 비해서? 엘리트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녀. 어머니는 지금의 생활 역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어머니 잠깐 집안에 볼 수 있을까요? 뭘 봐. 잠깐만. 봐. 뭘 봐. 감고. 바깥에서 봐. 한참을 설득한 후에 인권수사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 공기를 극도로 꺼리는 어머니. 벽에 걸려 있는 것은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의 사진들이었다. 이거 무슨 사진이세요? 유명 대학의 교수였다는 남편.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열악한 상황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도대체 모녀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컨테이너 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까맣게 핀 곰팡이와 집안 가득한 악취. 제대로 된 취사 공간도 없는 컨테이너는 반쯤 남은 막걸리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냉장고 안에서도 별다른 먹을거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주 한 병과 오래된 달걀들만이 눈에 띄었는데. 컨테이너 안 개들의 상태 역시 문제였다. 토리 오빠도 털갈이 요즘. 에? 털갈이. 피부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피부병이 심한 상태. 인권수사대에 방문해도 소정 씨는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 있기만 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한 장의 사진. 이거 어머님이세요? 이거? 소정이. 오. 사진 속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는 소정 씨.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23살 때인가 봐. 22살 때? 응. 이렇게. 그때는 많이 괜찮으셨네요. 에이, 똑같았어. 지금하고는 많이 틀린데? 근데 나이가 있잖아. 나가자. 산지를 한다고 사람을 보냐. 아... 그래서 내가 뭐... 가만히 있는데? 산지라면 무섭지. 재활 치료나 이런 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도. 가면은 더 망가져.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망가져서 안 돼. 그리고는 서둘러 인권수사대를 내쫓는 어머니. 지금 간질약 먹이세요? 우리나라에 간질약이 없구야.
그녀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한 채 그대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는 어머니로 인해 소정 씨는 세상과 단절돼 있었다. 점심이 지날 무렵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집을 비운 사이 컨테이너 안팎의 문은 어김없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 그리고 인근 슈퍼마켓 앞에 앉더니 아야, 막걸리나 한잔 먹을까? 어? 손에 집은 것은 다름 아닌 술. 술을 먹고 좀 자꾸 먹고 체바스만 하면 되고 더 말똥말똥해지네. 더 예의를 지켜야 되겠고. 왜 그런지 또 왜 그럴까? 거의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어머니. 소정 씨의 간질 발작 때문에 집을 비우지 못한다던 그녀. 어떤 소정이가 간질을 하다 그걸 우리한테 죽는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세요? 아주 그만! 아주 조금! 하지만 그 시간 굳게 잠긴 컨테이너에 홀로 남겨진 소정 씨. 하루빨리 제대로 된 치료와 보살핌이 절실했다. 그동안 모녀의 생활 개선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는 지자체. 왜 아직 이런 현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일까? 1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가정 방문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그런 좋은 결과를 좀 도출을 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매번 어머니의 심한 반대가 문제였다. 내가 다 잘라버릴 것 같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사는 깔끔하게 사는 나를 안정하네. 나 기다려야겐 독단 뒤집어지게 큰일 나요. 수급비를 올려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냥 죽어, 나 죽어만 바꿔달라. 우리 소정이는 치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뇌병변에 간질까지 앓고 있는 장애인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두는 것은 분명한 인권유린. 소정 씨도 세상과의 소통이 필요했다. 모녀의 생활과 소정 씨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인권수사대의 진단이 필요했다. 인권수사대의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극단적이긴 하지만 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들 밖에 나올 수가 없죠. 다 죽을 수밖에 없네. 게다가 소정 씨가 간질을 앓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였다. 간질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뇌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갑자기 리셋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을 잃고 본인은 그 상태를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요. 이렇게 간질이 있는 분을 혼자서 거동도 불편한 분을 혼자서 저렇게 가둬놓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인권수사대와 지역사회복지센터가 함께 재빠른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만약에 사태를 위해 지역병원과 경찰, 수의사도 함께했다. 이번에도 어머니의 심한 반대가 벽이 되진 않을까. 문 안에서 잠겼어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어머니 저기 뭐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병원으로 그래요. 됐어, 그런 얘기 하지. 어머니 저 단칼에 거절하는 어머니. 몸이 별로 안 좋아. 그러게 지금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간다. 지금 선생님하고 돌아가고 있어. 상태만 좀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좀 아, 기분이 좋아. 어디 그려요? 어떻게 왔든 해변에 나왔지. 이렇게 저 좀 보여주세요. 그때 잠깐만. 예. 잠시 기다리라며 먼저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소정 씨에게 뜻밖의 말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선 움직이지도 긁지도 말라는 것. 하지만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정 씨의 치료가 시급했다. 따님이 병원 가서 치료받는데 왜 이렇게 싫으세요? 아니 애가 간지를 하니까 못하다가 이런 거. 간지를 하니까 병원에서 치료받고 검사도 하고 약도 먹고 해야 되는데. 간지가 있다. 있어요. 누가 그 약도. 있어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의료진은 가장 먼저 소정 씨를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좋은 데 모시러 가려고 왔어요. 저희랑 같이 좋은 데 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가서 거기서 같이 치료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편하게 같이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어눌한 말투지만 분명히 대답하는 소정 씨. 걸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일어나서 같이 걷는 걸로 할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몸을 일으켰다. 예, 걸으실 수도 있으시대요. 신발 해가지고. 신발 어디 있어요, 신발? 어머니 걸으실 수 있어요? 아니요. 밖에 나간 적이 없어 마땅한 신발조차 없는 그녀. 우선 강아지. 소중아 왜 거기 있어? 어머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또 안 나오게 말.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안 돼. 왜 어떻게 모셔다 줘? 어머니 소정 씨 검사 좀 하고. 아 간도 검사 무슨 일 어떤 걸로서? 내가 약해. 네, 어머니도 혼자 가. 아 됐어. 어떠한 치료도 검사도 필요 없다며 사람들을 내쫓는 어머니. 왜 이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해요. 안해요. 우리 딸은 못 고쳐요. 간직이다.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 아니냐? 여기 약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약 있다고요. 의사님 오셨고. 아 약 있다고요. 아 약 있어요. 여기 약 있어요. 자신을 막아서는 어머니를 슬픈 듯 바라보는 소정 씨. 매번 이런 식으로 소정 씨의 치료가 좌절돼 왔던 것이다. 여기 약 있어요. 놔요 이거. 잠깐 나오자. 놔요 이거. 놔요. 하지만 모녀 둘 다를 위해서라도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 모녀의 일시적인 분리가 최선의 방법이었다. 소정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좋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드디어 30년 만에 소정 씨가 컨테이너 밖으로 몸을 내미는 순간. 누구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병원에 갈 거예요. 다행인 건 소정 씨가 컨테이너를 떠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도착하실 거예요. 엄마하고 너무 같이 너무 붙어 있었다가 지금 갑자기 분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하고 좀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 써줘야 됩니다. 작은 컨테이너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을 소정 씨. 그녀가 오랜만에 만나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30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소정 씨. 병원에서 먼저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항상 몸을 심하게 긁던 그녀의 피부 상태가 가장 먼저 걱정됐는데. 피부가 지금 거의 막 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긁어서 막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긁힌 팔과 다리, 온몸엔 빈틈없이 작은 반점들까지. 워낙 위생 상태가 별로 청결한 곳에 있지 않아서 긁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려워요? 안 해? 의사는 함께 지내던 개의 피부병에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 야, 에. 옳지. 에, 밖으로. 에. 더욱 안타까웠던 건 소정 씨의 팔. 여기가 이거 다치셨나? 골절됐는데 모르고 그냥 놔뒀다가 그냥 이렇게 변형된 데 굳어진 거죠. 이게. 골절 후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소정 씨에게 우선 음료부터 건넸는데. 몹시 배가 고팠던 듯 단숨에 음료를 들이켰다. 오랜만에 깨끗하게 씻고 나자 기분이 좋아진 소정 씨. 이쪽 보고 웃어봐봐. 소정 씨, 봐봐. 여기 보고 웃어봐봐요. 빠이빠이 해봐요. 걸을 수 있으세요. 근데 걸을 수 있는데 너무 침대에서만 그냥 눕혀놓고 밥만 먹이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근육력들이 모두 다 약해진 상태이지 걸으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작 치료를 받았다면 좀 더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상황. 엄청 달라 보이시네요. 예. 깨끗해지셨네. 너무 예뻐졌어요. 거기 가고 싶어요? 컨테이너 있던데? 병동계를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여기 있으실 거예요? 구체에서 나온 거. 네. 엄마랑 따로 떨어져 있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엄마랑 같이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처음에 엄마,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전혀 이제 의사 표현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되니까 본인이 뭘 원하고 싫어하는지 그걸 다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아 해보세요. 아, 아, 이, 이, 아. 소정 씨의 치아 상태 역시 문제였다. 네. 여기 왜 아래 다 썩어 있고 기능은 안 될 것 같아요. 앞에랑 잇몸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치아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네. 혼자 식사하실 수 있어요? 실망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 혼자 식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소정 씨. 그녀의 홀로서기에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맛있어요? 나중에 조금 여기서 좀 안정이 되시면 네.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하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지자체와 병원의 도움으로 수정 씨는 앞으로 치료와 재활을 함께 나가기로 했다. 그 사이 어머니의 병원 치료를 위한 설득이 진행 중이었다. 저를 주세요. 왜? 저기 만져서도 봐요. 여기 만져봐. 여기를 목표가 나왔잖아. 자체가 구간도 남겼어. 아이고. 그럼. 자, 가. 가. 문상. 이거 뭔 내가 거래? 안다. 일단 뭐 면담을 많이 못해서 정확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힘든데 일단은 정신과 쪽으로 정확한 평가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장애를 가진 딸과 수십 마리의 개를 키우며 고립된 생활을 했던 어머니에게도 몸과 마음의 진단이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도 소정 씨만 찾는 상황. 집착에 가까워 보였는데 그러니까 어은 치료 좀 받으시고 아니 됐다니까 나는 병원까지 데리고 온 두 마리 개 역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수의사가 보려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는 어머니. 바로 전원 주사 한 대만 놔드릴까요 지금? 저기다 드릴게요. 내가 놓을게요. 좀 믿고 맡기세요. 아니야 내가 온다니까 내가 다.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사람을?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품 안에 모든 것을 가두려 하는 그녀. 전형적인 애니몬 호도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보호자가 나타나서 그 자기의 그 많은 숫자들의 강아지들을 나눠서 입양시키는 것을 권장을 해도 자기 외에는 절대적 보호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대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자체가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그 잘못된 사랑이 소정 씨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상담에 들어갔다. 주민번호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아, 그럼 아직 집에 있어요. 본인 주민등록번호. 아, 결혼하신. 그녀가 이처럼 폐쇄적인 삶을 산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아빠는 칼스트 계시다 돌아가신 지 10년 됐고. 10년 됐고 칼스트 계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저 연구하셨어요. 내가 동물을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이.
동물학을 갔다 왔어요. 연구원 남편의 명문대학교를 나왔다는 아들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그녀. 개를 이렇게 여러 마리 키우시는 게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없고 그냥 아빠하고 유언이. 유언이? 뭐라고 그러세요? 동물하고 딸하고 살자. 아빠 옆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뿐이죠. 보시기엔 이 개가 건강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잘 놀아요. 지금 무서워서 그래, 선생님. 병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네, 뭐 잘 먹고 하니까. 잘 먹어요. 인정이 많다, 이런 소리 듣지. 나쁘다, 이런 소리 못 들어봐서. 전반적으로 그 사고 현상이 많이 이완돼 있고 현실 검증력의 장애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그리고 생활상 자체가 워낙 지금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를 가진 의붓딸과 개들만 남긴 채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갑작스런 남편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혼자라는 무서운 자각.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무게 속에서 그녀 자신도 딸 소정 씨도 천천히 망가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과도 연락이 닿았다. 어머니 아프신 거는 30년 전부터고 그때부터 어머니 회사에서 일이 없었고 그리고서 그렇게 한 20년 뒤에 태어났거든요. 그 당신은 치수하고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소라고. 거기에 근무를 하셨고 선생님도 그 고대 축산학과 관련 쪽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축산학과 중퇴했어요. 아들 역시 무녀가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긴 세월을 갇혀 지내야 했던 소정 씨,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걸어 잠갔던 어머니. 이제는 그 자물쇠를 풀어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아들이 병원을 찾았다. 아들 역시 모녀의 치료에 동의하고 나섰다. 이런 환경을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아들은 왜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 진작에 이렇게 시설에 좀 보낼 생각 못하셨나요? 어머니가 절대 결사한 적 없어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아니 태어나서 누이 데려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방법을 찾아서 강제로라도 했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들도 모녀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입원한 소정 씨를 만나러 가는 동생 진환 씨. 동생 가세요? 진환 동생. 동생 앞에서 함박 웃음까지 지어 보이는 소정 씨.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었다. 바로 어머니가 키우던 개들의 치료. 두 마리 모두 피부병이 심한 데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 치료를 위한 검사가 이어졌다. 우선 이제 내외부 기생충에서는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는 심장사상충, 개회충, 또한 우충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는 검출이 되어서 지금 조속하게 좀 치료 중이고, 또한 아직 마당에 남아 있는 수십 마리의 개들은 지역에서 관리해 주기로 약속했다.
바짝 말라있던 밥통에 사료와 물이 채워지자 개들도 활기를 찾은 듯했는데 앞으로 개의 건강 상태도 인근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꼼꼼히 점검해 주기로 했다.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며칠 후 소정 씨의 병원을 다시 찾았다. 다행히 생각보다 호전이 빠르다는 소정 씨. 피부도 전부 다 많이 깨끗해진 상태. 피부 가려움증을 덜어주는 그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격리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오픈된 경우에 이제 사람을 갖다 만나기가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떨어하고 막 거부하는 그런 몸짓을 할 줄 알았더니 별로 그런 내색은 없었고 빨리 적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네. 30년 만에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시작한 소정 씨. 앞으로 소정 씨는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진행 중이다.